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皆さん,こんにちは. Today, I'm going to share some stories about my language learning journey. How I learned Japanese and English on my own. And if you're new here, I'm creating podcasts like this for anyone looking to practice their Korean listening skills. So I'll be speaking entirely in Korean in this episode. So, if you're learning Korean as well, feel free to challenge yourself and see how much you can understand my Korean. はい今日は私がどうやって日本語と英語を学んだかその語学学習の方法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私のチャンネルが初めての初めての方のために 説明すると私はこうやって韓国語のリスニング練習をしたい方のためにポッドキャストを作っていますだから皆さんもえー、っと韓国語の勉強をしているのなら今回私と一緒に自分がどれだけ韓国語を理解できるのかそれをちょっと試しながら楽しみながら 릴ラ스クスして聞いて 끌れば 이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본어 대체 부득스가.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일본어랑 영어를 해서 많이 놀라셨나요? 다들 깜짝 놀라서 뒤로 가기눌렀나요 네, 오늘은 제가 영어랑 일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 저의 언어 학습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진짜 편하게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시간 많을 때좀 편하게 어, 산책할 때 아니면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팟캐스트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평범한 20대 한국인 여자고요 어, 혼자 여행하는 건 좋아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뭐 친구들이나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냥 100% 취미로 영어랑 일본어를 배워오고 있고요. 음,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엄청난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왜 이야기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벌써 올해 세 번째 일본 여행입니다. 음,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점점 일본에 많이 가기 시작했는데, 어, 그냥 일본에 가는 기념으로 제가 그동안 언어 학습을,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정리해 보다가, 음, 이번 팟캐스트를 또 찍게 되었습니다. 어, 앞에서 제가 영어랑 일본어로 막 블라블라블라, 페라페라페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팟캐스트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 꽤 자연스럽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뭐 영어랑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음, 어, 언어 실력을 레벨로 나누기가 저는 힘들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냐면 음, 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큰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뭐 일본인 친구나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하루 정도는 원하는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편하게 재밌게 놀수 있는 정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움에는 배우는 것에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배워야 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들어 보시면 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그냥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그동안 제가 했던 방법들이 어떤 거였는지 또 제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성공을 했는지 도움이 된 방법은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인트로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제가 처음으로 배운 외국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영어는 아마 글로벌하게 많이 쓰이는 영어, 언어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영어를 학교에서 다들 배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계속 배워요. 그래서 저도 한 7살 때쯤 알파벳을 처음 배웠죠. A B C D E F G 알파벳을 막 머리를 이렇게 뜯어가면서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어릴 때 한국어도 잘못 하는 나이에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영어를 공부하긴 했는데 음,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테스트를 위한 영어죠. 음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영어라서 대부분 문법 수업이 많았고 음 제가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아주 공부 잘하면서 못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았습니다. 영어도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딱한번 어? 재밌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음, 한국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아카데미에 갑니다. 학원에 가요. 저도 그때 잉글리시 아카데미에 갔는데 거기서 리딩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영어 책을 읽어 보는 그런 수업이 있는 학원이었는데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한 명씩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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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처럼 한 문장씩 영어 책을 읽는 그런 활동을 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할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제입 밖으로 뭔가 신기한 소리가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발음, 프난시에이션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어 최대한 내가 할수 있을 만큼 힘을 내서 저 외국 외국인 선생님, 미국인 선생님이 하는 발음이랑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해 보고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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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도 최대한 발음을 좀 예쁘게 이렇게 연습을 해 보고 어, 빨리 다음 차례 내 문장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뭐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다 시험 영어였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뭐 영어에 대한 흥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 유튜브를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본 유튜브가 영국인 유튜브 크루들, 영, 브리티쉬 유튜버 크루 같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유튜브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일상적인 외국인들의 생활을 처음으로 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라고 하면 그 할리우드 영화, 아니면 막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나 본게 영화였지, 아, 영어였지. 죄송해요. 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또 한국어 자막이 있었거든요. 그때 번역을 해서 한국어 자막을 볼수 있었어서 다 이해가 되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영상을 보려고 하니까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자막이 있는 영상을 봤고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영상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최대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막 없이 영화, 아니, 자막 없는 영상을 본다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음, 어떻게 하는 거지? 막,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거를 한열 번씩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또 궁금한 단어는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좀 1년 정도 유튜브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케이팝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돌을 너무너무 사랑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음그 사랑의 힘, 러브 파워가 엄청납니다. 언어를 배울 때 진짜 중요한 어, 엄청나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이 러브 파워예요. 러브 파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알고 싶고 그래서. 뭐 발음을 계속 계속 들어보고 검색해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모여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듣기 실력이나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빠져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저의 영어 듣기 실력이 완전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20살이) 넘으니까 음,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도 많고, 친구들이랑 놀, 놀 수도 있고,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 나도 외국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해서, 또 펜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펜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음, 팬파를 하면 어쨌거나 대화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어, 어떻게 영어를 할수 있지? 이거 뭐 번역기도 써보고 뭐 단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쓰기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좀 음~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듣기 연습 뭐 읽기 연습은 많이 했으니까 쓰기 말하기 연습은 그때 펜팔을 통해서 많이 했었어요.그런데 펜팔이 좀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챌린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그게 그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펜팔 사이트에 가서, 안녕, 내 이름은 디디고, 난 영어를 배우고 있어. 너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니? 그럼 우리 오늘부터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따단, 친구 됐습니다.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때, 조금은 이야기를 할수 있었는데, 뭐, 매일매일, 뭐 자주,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찾아봤던 게 전화영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한국에 어, 원어민이랑 네이티브 스피커랑 전화를 하는 거죠. 프리토킹을 하는 건데 일주일에 뭐 10분씩 3번 이렇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봤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큰 도움은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떡하나, 어, 난 이제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음,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문법이었거든요. 나는 이야기하는 문장 문법이 다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럼 문법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문법 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공부 항상 책으로 이만큼 책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을 못하면 문법책을 사서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문법책을 샀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읽기를 많이 못 했나 읽는 연습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서 또한게 뭐냐면 (the diary of w i m p y k id) 라고 좀 유명한 어린이 아이들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전 시리즈를 다 샀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그 모든 시리즈를 다 샀어요 일단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purchase 그냥 구매 누르면은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샀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책을 읽는 습관이 없어요 저는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어서 상상하고 정보를 머리에 넣는 그런 스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외국어로 또 하려고 하니까 완전 실패했죠. 책을 보는데 막 잠이 오더라고요, 졸려요. 그래서 그 책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꾸준히 뭘 했냐면, 계속해서 영어를 할수 있는 환경에, 어, 갔어요. 영어를 할수 있는 곳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영어 아르바이트, 영어 학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영어 도서관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뭐, 영어 스터디 같은 것도 했었고, 또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일부러, 좀 영어를 많이 쓸수 있는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영어에 저를 노출시켰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영어가 조금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영어 뭐 별거 있나? 그냥 계속 해 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어가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영어에서 일본어로 바뀌었어요. 제가 흥미있어하는 관심사가 원래는 영어, 영국, 미국 여행, 저기 막 디즈니, 막 어벤져스 뭐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이제 완전히 일본 그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 일본 노래 이런 걸로 관심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잘 못하고 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본어는 제가 본격적으로 좀 콘텐츠 같은 걸 열심히 보기 시작한 게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2년 전부터 음, 애니메이션도 보고, 애니메이션 음, 보고, 팟캐스트 듣고,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 확실히 한국어 문법이랑 일본어 문법이랑 거의 비슷해서 좀더 빨리 배우는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은 좀 오래 봤기 때문에 일본어라는 언어가 저한테 그렇게 낯선 언어가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서 익숙한 언어여서 좀더 빠르게 배우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뭐 오랫동안 많이 배워왔지만 제가 열심히 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뭐 열심히 하고 이랬던 거는 뭐한 3년 4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랑 일본어 실력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영어가 음, 쓰기 그리고 읽기는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알파벳만 알면 쓰는 거랑 읽는 게더 쉬운데, 대신에 말하기랑 듣기가 좀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본어는 한자라는 또 새로운 문자가 있기 때문에 듣기랑 말하기는 좀더 편한데, 쓰기랑 읽는 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일본어는 어떻게 배웠냐? 그 처음 콘텐츠를 자막 없이 제가 보려고 했을 때, 30% 정도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아는 단어들이 있고 하니까 30% 정도 이해하는데 말은 하나도 못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스미마생, 진짜 간단한 거 곤니지와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뭘했냐면또 책을 샀습니다. 일본어 뭐 비기너 책 이런 거를 샀어요. 1년 만에 일본어 마스터하기 이런 책을 샀는데 거기 안에는 이런 거 있죠. 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私は시와 디디데스. 뭐 질문할 때는 물어볼 때는 데스가 뭐 이런 간단한 문법들이 있고 그리고 알파벳 연습할 수 있는 거 있었고 또 기본적인 한자 있잖아요. 1 2 3 4 같은 그런 한자 <laughs>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 결론을 이야기하면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일본어가 엄청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 일본어가 이런 언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저는 그걸로 아주 만족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기본적인 문자랑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했으니까 콘텐츠를 볼때할수 있다. 이런 기분이 좀 있었고 생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아예 모를 때는 그냥 그냥 아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시스템이랑 뭐 약간 간단한 어 나는 무엇을 먹었다 같은 그런 간단한 문법만 알고 나니까 아 그래도 뭐아뭐 아,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 아마도 아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뭐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이 정도만 이해를 할수 있게 돼서 어, 그걸로 만족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두꺼운 1년 동안 마스터하기 책은 한 초, 그 앞에밖에 안 하고 포기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앞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팟캐스트라는 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유너 니홍고 포토캐스토 라고 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본어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일본어 실력이 이렇게 늘었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계속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뭐 애니메이션도 이제 자막 없이 계속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부터 이제 리스닝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그 아는 단어도 많아지고 표현도 많아지니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솔직히 얼마나 하는지는 일본어를 연습할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긴 한데, 혼잣말로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겨이 탱기다네, 막 날씨 좋네, 어, 나니시, 나니시였거나, 그 혼자서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별거 없는 저의 언어 공부 방법이었고요. 제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방법, 언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문법 같은 공부는 최소한 최소한으로 하기, 가장 조금 하기, 할수 있을 만큼 가장 조금 하기. 두 번째는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재밌는 인풋 콘텐츠, 뭐 인풋하는 방법을 찾기. 세 번째는 언어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법 같은 그런 공부는 최소한으로 하기. 정말 조금만 하기. 이거가 저한테 왜 도움이 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라는 외국어가 저한테는 공부 실패한 외국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실패한 외국어. 왜 그러냐면 벌써 10년이 넘게 영어를 공부해왔는데, 어, 아직도 완벽하게, 아직도 편하게, 완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패한 외국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공부만 했어요.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A랑 B랑 왜 다른지, 블랭크에 들어갈 말이 뭔지, 이 픽처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읽고, 뭔가 문제 풀고 하는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얘기했으면 내가 저 외국인이 하는 한마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다면 아마 10년 했으면 그걸 꾸준히 10년 했으면 저는 벌써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일본어를 진짜 최소한 그 알파벳이랑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것만 이해하고 그냥 이제 인풋 인풋 인풋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새롭게 도전해 볼까 한번 해 볼까 아직 시작은 안 했고 한번 해 볼까 생각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 Chinese입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것도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스페인, 프랑스 갈 일이 많이 없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스페인, 프랑스 배워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어를 한번 알고 나니까 일본에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사이드 이펙트예요. 약간 부작용인데, 그 가까운 나라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해보고 싶어서 여행을 너무 많이 가요. 저, 지금 저기 저축해야 되는데, 아무튼 중국도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중국어 한번 배워볼까 생각을 했죠. 근데 중국어는 진짜 제가 하나도 몰라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마디도 몰라요. 한마디도 그래서... 음...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공부를 시작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콘텐츠 이거 보면 음, 공부할 수 있겠지 하고 중국 드라마를 한번 봤습니다. 띡 시작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뭐 이렇게 뭐 어떤 사장님이 나오고 어떤 꼬마 아이가 나오고 뭐 둘이 얘기를 하고 아빠랑 아들 같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고 어, 그렇게 보는데 5분 정도 봤나? 근데 제가 바로 클로즈 그꺼 버렸어요. 보다가 꺼 버렸어요. 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한 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나이 시간에 애니메이션 볼래. 이 시간에 저기 영화 하나 볼래. 이런 기분이 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모티베이션이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최소한의 공부는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뭐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야지 콘텐츠를 볼 의지, 그 뭔가 모티베이션도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방법, 문법 같은 공부 조금은 하지만 진짜 제일 조금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제부터는 바로 인풋, 인풋, 아웃풋, 아웃풋 시작해보자.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내가 꾸준히... 재밌게 인풋할 수 있는 콘텐츠 찾기였잖아요. 아까 얘기한 러브 파워, 러브 파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어 듣기 잘하고 싶으면 뭐뭘 볼까요? 어떤 드라마 볼까요? 책, 무슨 책 읽,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일본어 콘텐츠는 팟캐스트랑 어, 애니메이션,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영어는 유튜브랑 영국 드라마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라디오를 들으세요. 음, 뭐, 뭐지?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재밌게 계속해서 볼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요. 그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고 내가 꾸준히 러브 파워를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그꼭 러브 파워라는 게 진짜 막 팬이에요, 막 사랑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도 뭐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아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한두번 정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이나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어,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팟캐스트가 그런 음, 콘텐츠였으면 좋겠어서. 어, 지금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어,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인풋할 수 있는 콘텐츠 찾는 거, 이거 저한테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콘텐츠를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보거나 듣거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언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해야지, 아, 내가 지금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언어를 배우고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냥 뉴스 틀어놓고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그런 뉴스를 틀어놓으면, 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막을 끄는 행동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진짜 번지점프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눈딱 감고, 이제 나의 인생에 자막은 없어. No more subtitle in my life.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자막을 한번 꺼보시고,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시간에 어, 나는 한 시간이라는 시간, 한국어에 투자할 수 있는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을, 있다면 을있그 시간 동안 뭐 30분 자막 보고 30분 자막 없이 보고 이렇게 두번 하지 말고 처음 그냥 한 시간 동안 계속 이해하면서 자막 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안 들리는 건 다시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의 팟캐스트 같은 거, 혼자서 40분 동안 이야기 하는 거,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좀 짧은 콘텐츠를 고르거나, 아니면 좀긴 콘텐츠를 이렇게 나눠서 보거나, 어,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러브 파워만 있다면, 30분이든, 40분이든, 1 시간, 2 시간, 하루 종일도 상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러브 파워 가질 수 있는 좋은 콘텐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언어는 결국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였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어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100%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은 다 힘들고 처음에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내가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완벽하게 막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말할 때도 완벽하게 문법 안 틀리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계속 보고 계속 얘기해 보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요즘은 그 번역기, 자막 이런 기술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안 쓰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펜팔 어, 친구를 찾는다거나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좀더 말하고 어, 듣고 보고 하는 시간을 매일 매일 꾸준히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저한테 도움이 됐던 방법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언어 공부를 할때 가장 큰 벽,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 되는 건 저한테는 그 조용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MBTI가 I, 어, 소, 그 인트로버트한 성격이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음, 이것 제가 너무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조금 더 언어를 연습할 수 있지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듣거나 보거나 하는 거는 원할 때 내가 그냥 띡 플레이하면은 볼수 있지만 말하는 거뭐 이런 거는 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리 토킹 이런 수업도 받아봤지만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이 나이스 투 미츠 유. Who are you? 누구세요? 어, 하면서 저는 누군데요? 어,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 어색한 상황이 힘들어서 제가 그 말하기 연습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항상 상상만 해요. 아, 진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내집 앞에 좀 일본인이나 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이사 와서 어, 근데 그 사람은 한국어를 이제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영어 그리고 일본어 매일매일 만나서 어~ 안녕하세요 몇번 인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챌린지 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 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많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인프루브 할수 있는, 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 날이 아주 아주 기대가 되고 그 과정을 아주 아주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 또 저의 언어 실력에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언어 학습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언어 공부 이야기에 대해서 혼자서 한 30분, 40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좀 찾아옵니다. 나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지? 오늘 팟캐스트가 조금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음, 이렇게 언어 공부 해왔구나. 나랑 좀 다르네.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어, 저의 영어, 저의 일본어를 어떤 분들은 들을 때 발음 이상한데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아이고 저도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언어 공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영어랑 일본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일단 매일 매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같아요. 뭐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학교를 등록하든지 아니면 진짜 용기를 내서 펜팔 거기 말하기 사이트 들어가서 매일매일 랜덤 채팅을 하든지 그렇게 많이 얘기해 볼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제가 그냥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좀 시간은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네. 아무튼, 저는 그 아직 네이티브 레벨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저만의 언어 학습 방법, 지금까지 제가 해온 언어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어 공부 아니면 다른 외국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어,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던 생각이 드는 것들 있으면 상냥하게 좀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한국어 공부하실 때, 외국어 공부하실 때 재밌게 볼수 있는 조금 그 러브 파워가 조금이라도 생겨서 즐겁게 볼수 있는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에게 페이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프리토킹 한국어 클래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팔 사이트 들어가서, 하, 아,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뭐, 같이 이야기할 때 재밌는 사람인지, 이런 거 알아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콘텐츠, 제 영상, 제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어, 디디가 누군지 알고, 또 저와 함께 한국어 연습 30분 아니면 1시간씩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의 클래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월이 끝나가고 10월 클래스를 받고 있고요. 아마 한 달에 5명 정도까지만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달려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일본 삿포로에 놀러 가고요.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재밌게 어,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팟캐스트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와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